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샐리드 한번 봐볼게요. 샐리드 오늘자에 좀 많은 하락 나죠? 많은 하락이 나오면서 좀 공포심에 따른 투매도 오늘 어느 정도 나왔을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 좀 예민한 이슈죠. 일단 신규상장이 된 물량이 이거 결국은 권리매도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권리매도가 나온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만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을 지켜주면 고맙다. 근데 지켜주고 있다라는 모습에서 장마감 쭉 내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오늘자도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지금 제일 필요한 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만큼 앞으로 지금 샐리드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갈 거고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제가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가 지금 제가 3일 전에 거래 정지 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보시면 것 같다라고 하면 홀딩 이거 종가 기준보다 살짝 더 위로 올라올 것 같다라고 하면 비중 축소 의견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날짜에 종가보다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장마감에 좀 내려오는 모양새가 보였지만 결국은 위쪽에서 하면서 거래 정지가 나왔죠. 거래 정지가 나오고 나서 지금 권리매도가 가능한 날부터 하한가 나왔어요. 그런 만큼 이 날짜에 매도가 나왔어야 맞다라고 일단 생각은 해요. 실제로 그날 방송에서도 신주 상장 나오고 나면 내려갈 수밖에 없다. 내려간 이후에 소화 과정을 다 거치고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일단 갭 상승 출발 전인 7,900원 구간을 한 번은 지지해주고 튕겨져 올려보내는 모습은 확인은 했어요. 근데 다만 일단 좀 긍정적인 부분은 있어요. 지금 총 3,200만 주의 거래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합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총 750만 주의 신주 상장이 나오는 가운데 권리매도에 나올 만한 물량은 거의 다 소화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권리매도가 전환가액 자체가 3,000원이었어요. 그렇죠? 3,000원이라고 하면 일단 지금 팔아도 두 배가 넘거든요. 2.5배 정도 되네요. 그런 만큼 실질적으로 어제자에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으로 보면 어제자에 실질적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이 물량대에서 대부분의 물량이 소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오늘은 어떤 물량이냐? 어제 장마감 때 밀어 내리고 끝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자에 권리매도가 진짜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았겠죠. 그 두매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신주 상장일 자체가 내일이요. 신주 상장일이 내일인 만큼 일단 권리매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일단 내일까지는 조금 더 유심히 지켜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은 소화는 다 됐고 팔 사람 다 팔았다라는 게 보여요. 그런 만큼 내일 장 초반에 일단 생각하셔야 될건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밀고 올라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매수도 생각해 보실 만한 타이밍이고 일단 문제는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인데 좀 추천드리는 건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후 흐름은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일단 샐리드가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호재 기사는 있습니다. 우리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자 샐리드의 임상 계획서를 살펴보면 1차 임상 결과 확보 예정일이 오는 11월이에요. 자 조건부 사용 승인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일단 계획서보다 빨리 진행되긴 힘들겠죠. 그렇다고 하면 오는 11월이 가장 빠른 날짜고 이 날짜까지는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전과 같은 엄청나게 가파른 급등은 나오기가 힘들어요. 대신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상승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샐리드의 모멘텀 자체가 어떤 게 꺾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지금 신주 상장이 많아진 만큼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내 지분 가치 자체가 50%가 희석되는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올랐으면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조정치의 50%의 가중치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큰 지금 조정이 들어왔고 그 위에 산재된 매물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금 밟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셔야 되고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구간대에서도 매물대 한번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물리시면 우리 주주님들 같은 분들이 이 날짜에만 터져 나온 물량이 1,400만 주예요. 1,400만 주. 그렇다고 하면 이 구간대에서도 많은 물량들이 산재에 있고 이때 그러면 당연히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 거치려고 조정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소화 과정 내에서 매도를 해도 손실을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금 조정되는 단가의 평당가보다는 아래로 내려와야
손해가 아니겠죠.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어떤 악재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추가 상장 때문에 지금 주주 가치가 희석되면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정상화를 시키는 과정을 밟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태가 제일 효율적으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만큼 일단 추가적으로 매수 의견을 좀 강하게 드려요.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매수의 의견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추세선을 타면서 추세선을 지켜주는지를 좀 확인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반등의 추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매수가 들어갈 건데, 이 반등을 꼭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급등주기도 하니까 더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예측을 하고 매수를 하시는 건 정말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자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어제자에는 지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 오늘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내일자나 확실한 그림이 보이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 지금 미리미리 어느 정도의 예상은 할수 있어요. 근데 이 예상에 확신을 가지지 마시고 예상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지금 상황에서 오늘자 말고 내일자에 꼭 아침에 장 초반에 조금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장 초반 대응을 함에 있어서도 확실한 확인, 반등은 하는지 추세는 탔는지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혼자서 대처하는데 좀 어렵다라든지 어떠한 신호들을 확인했다고 보고 어떠한 신호들이 반등했다라는지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러신 분들 저한테 따로 연락 주세요. 010-4892-9671 하나로 셀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지금 오늘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저 급한 사람 제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매도 못하신 분들 지금 굉장히 소갈이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분들은 좀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현실적으로 일단 올라서고 나서 매도 의견까지 같이 드리는데, 일단 올라가는 흐름에서 저 고점이면 매도 계속할 거고 저점이면 매수해가면서 이 N자형 상승에서 이기적으로 매수매도 할 겁니다. 고점에서 철저하게 매도, 저점에서 매수를 할 건데, 단 셀리드 안에서 제가 단서를 달 거예요. 어떤 단서를 달 거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수매도를 계속 해왔다라고 하면 제가 어느 평단가 아래까지 나왔다라는 건다 알고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매도 의견 낼때 지금 물타기 비중 증가 하신 분들 탈출을 먼저 하라는 것까지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이때 일단 전량 매도하고 저점에서 진입합시다. 셀리드 더 올라갈 거고 투자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매수 타점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장기 투자하게 되는 경우긴 한데, 이러다 보면 다시 한번 뭐 한두 달 걸려서 올라왔어요. 그럼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다시 수익으로 돌아오면 일단 수익 보고 나간 다음에 저점을 잡아야 되는데 기다려요. 근데 말했잖아요. 이 구간에서 소화 과정 일으키면서 내려간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손실 보면 수익 보고 탈출할 수 있는데도 손실을 봐요.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그만큼 간절하다, 좀 탈출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 이 종목에서 좀 손실 안 보고 싶다 하시는 의지 강하시면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 매수로 좀 단기적으로 많은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셔도 돼요. 대신에 제가 수익 난다고 비용 받는 거 없어요.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찌 보면은 기회예요. 고점에 물리신 분들, 일단은 악재가 있어서 내려간 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손실 만회할 기회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손실에 대한 만회를 빠르게 할수 있는 굉장히 낮은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거래 정지까지 계속 뚫어가면서 상승이 나온 만큼 관망하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만큼 아쉬움 남기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다시 한번 큰 상승 나오기 전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겪는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일단 오늘자에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항상 장마감 30분 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거든요. 일단 오늘자에는 저는 조금 대응을 고민을 하고 하셔라, 신중하게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 이후부터 흐름은 어떻게 될지를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은 이 추세를 다시 한번 탔다라고 하면 상승은 할 건데 이 구간에선 꺾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N자형 상승을 반복할 건데, 오늘자에 좀 이탈이 나왔다라고 하면 좀 단계적으로 가파르지는 않지만 차곡차곡 밟아가는 형태를 취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7월 코로나 재유행했을 때의 주가입니다. 지금 재유행의 시국으로 들어섰죠, 완벽하게. 그런 만큼 이때보다 더한 화제성이 없다라고 할수 없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큰 문제인 게 뭐냐면 집단 면역을 회피해요. 그런 만큼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이렇게 끝난 이유가 뭐예요? 집단 면역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슈가 없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대유행의 가능성이 다시 한번 번지면서 이때보다 일단 큰 상승은 나올 수 있다. 인데 그 전에 이 구간에서 똑같아요. 보는 관점은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경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까지 여기서 손실을 계속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매물 때는 그렇다고 하면 수익으로 돌아오면 이 구간에서 탈출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면 일단 이 구간에서 매물 때 많다는 건알수 있겠죠. 그럼 이 구간대를 닫고 나서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만큼 이 구간을 우리는 일단 목표가로 생각을 하셔도 된다. 그런 만큼 지금 당장 기준으로만 해도 3배예요. 3배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최소 3배라는 게 문제죠. 최소 3배 그 이상도 다시 한번 갈수 있는 큰 기회가 열렸다라고 보실 수 있고, 아마 지금 신주 상장을 한 이유가 뭐예요? 삼상 때문이죠. 삼상에 대한 비용은 다 치렀고, 결국은 지금 이 이후에 어차피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오게 되면 이제 매출이라는 실적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지금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뭐 유상증자나 이런 악재가 나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악재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한테 있어서 마지막 기회인 만큼 철저하게 신중하게 대비하셔서 후회 안 남기시고 아쉬움 안 남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흐름에서 저랑 같이 지금 진행을 하면서 이 종목의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 혹은 혼자서 대처하다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어려움이 많이 따랐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010-4891-9671 하나로 셀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일단 상승 추세는 이제부터는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완만하게 차곡차곡 올라가는 견고한 상승일지 급등이 나올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어요. 이거 맞춰서 제가 준비를 해드릴 거고,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고점에선 철저하게 매도하고 저점에선 다시 한번 매수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기울기를 우리는 이용할 줄 알아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게 내 계좌를 불려주는 거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이렇게 해서 수익 난다고 제가 가져가는 거 없어요. 무료입니다. 대신 구독, 좋아요만 꼭 부탁드리고요. 물론 뭐 걱정 많이 하셨던 건 압니다. 걱정 많이 하셨던 건 아는데 일단 호재성 아직도 살아 있고 이게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악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호재를 준비하기 위한 악재였고 우리 다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예상됐던 흐름인 만큼 변한 거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기회가 왔다 생각하시고 이 기회 꼭 살리셨으면 좋겠고요. 그 준비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 준비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선물 준비했는데 우리 수익 때문에 항상 걱정이죠. 우리 주주님들 수익을 조금 더 났으면 하고 어떻게든 단 1%라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만큼 지금 구독자님들이랑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100%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되고, 소액 투자자들 금액이 뭐 저는 100만 원밖에 예수금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다만 생각은 하셔야 되는 건 지금 100만 원 갖고 6개월간 1억을 만들어야 되면 6개월간 100배의 수익을 봐야 된다는, 이건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그런 만큼 소액 투자자분들도 오셔도 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만큼 6개월 동안 수익도 당연히 보겠죠. 수익도 당연히 보겠는데 내가 수익을 볼수 있는 힘을 키운다, 실력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만 잘 따라와 주시면 소액 투자자 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시작하신 주주님들도 나중엔 다 1억 만드실 수 있는 실력으로 올라서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말씀드린 것만 좀 지켜주시면요. 자, 보시면 지금 이게 저번 상반기 때 진행했던 매집 리스트인데, 지금 보시면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 보실 수 있죠. 대신에 두 가지만 부탁할게요. 한 가지는 매수 매도에 대해서 제가 의견도 다 드려요.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하라, 매수는 왜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는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다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이거 좀잘 지켜주세요.
사실 이거 안 지켜주시면요, 뭐 다시 한번 재매수 재매도 같은 경우는 해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비중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저도 무조건 수익 못 봐요. 손실이 나올 순 있는데 항상 제가 10% 안으로 손실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다 지켜가는데, 대신에 이건 좀 비중을 낮게 진입을 하겠죠. 아무래도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위험성이 있는 만큼 비중 자체를 낮게 진입하고 확실해지면 비중을 싣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도, 비중을 좀 과하게 실으셨다가 손실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어떻게 책임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지켜주시면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행동해 주셨으면 이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인하셨으면 확인했다고 이모티콘 한번 달아주실 수 있으시죠? 뭐 방법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몇 명의 분들이 확인을 하셨고 안 하신 분들이 누구신지 제가 파악을 해야 나중에 어떠한 문제나 얘기를 하시더라도 제가 알고 있을 수 있겠죠. 모르고 있고 그냥 받아보실 거면 사실 방을 들어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말씀드린 것만 좀잘 지켜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수익도 보면서 실력도 키워가는 6개월 되게 만들어 드릴 거고, 아, 주식이 이렇게 재밌었던 거구나 라고 알려드릴 거니까, 도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 010-4892-9671 하나로 1억이라고 보내주세요. 1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가면서 수익 실력도 늘리면서 주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애정이 샘솟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